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레벨업 해드리기 위해서 싱글이 되는 지름길 알려드릴게요. 백타를 깨기 위해선 일단 샷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하고요. 골프백 안에 있는 모든 클럽을 사용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페어웨이 우드도 칠 줄 알아야 되고요. 벙커샷도 어느 정도 탈 줄 할 줄 알으셔야 되고요. 칩샷도 한두 세 가지 다양한 샷을 할 줄 알으셔야지 백타를 깰 수 있는데요. 이제 90타를 깨기 위해선 어느 정도 장비도 자신에게 맞아야 되고요. 프리샷 루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연습량도 많아야 하고 스윙이나 숏게임도 굉장히 좋아야지 일정하게 항상 80대를 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80대를 깨는 건데요. 싱글이 되기 위해서 80대를 깨기 위해선 당연히 제가 먼저 언급을 한 샷이나 숏게임, 루틴, 장비 등등등 멘탈 게임까지 다 좋아야지 80을 깰 수 있는데요. 일단 샷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82, 83, 84 정도를 칠 때는 한 번씩 날리는 안 좋은 샷이 나오더라도 숏게임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70대를 치기 위해선 샷이 좋지 않으면 80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저의 골프 레슨에는 거의 기본 자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임시적인 느낌, 인터널 큐라고 하죠. 임시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투어 플레이들을 보면 이 기본적인 자세와 임시적인 느낌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펀더멘탈은 내가 그립을 어떻게 잡고 어떤 앵글로 서서 어떤 식으로 바디를 돌리고 이런 교과서적인 메커니컬한 부분들이고요. 임시적인 느낌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다른 나만의 느낌이죠. 그러면 어제 잠을 잘 잤어요.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히프를 돌리니까 오늘은 굉장히 똑바로 멀리 나가네. 하지만 그 다음날은 좀 잘못 자서 목이 아파요. 그래서 똑같이 히프 돌리는데 공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약간 드는 느낌을 하니까 공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럼 그날의 임시 느낌은 드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나는 분명히 너무 플랫한 느낌인데 제 선생님은 자꾸 플랫하게 하래요. 찍어서 보니까 백스윙이 완벽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과 제3자가 보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임시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자세가 탄탄하고 임시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히면 훌륭한 골퍼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골퍼분들이 기본 자세는 탄탄하지 않은데 임시적인 느낌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게 스윙이 굉장히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자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이제 임시적인 느낌을 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의 리스트는 한 천 개, 만 개 넘는 것 같아요. 단어들, 느낌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저의 임시적인 느낌 탑2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임시적인 느낌 탑2 날개입니다. 날개가 뭐냐 하면 왜 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나 장타인분들하고 치면 저도 사람인지라 막 이렇게 세게 치고 싶어서 땡겨치고 막 히프 막 돌리고 막 이런 잘못된 스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팔로 땡겨치는 스윙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팔이 그냥 막 먼저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고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날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날개에서 저는 이렇게 클럽 헤드가 나온다고 상상을 해요. 그러면 오른쪽 날개를 돌려야지 이게 곡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좋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파워도 세지고요. 또 이렇게 되면 손이 오른쪽 날개에 가는 동작을 쫓아가게 되면서 손이 땡겨지는 게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땡겨친다 라고 느꼈을 때 막 훅슬라이스가 막 난발을 하게 되면 오른쪽 날개로 이런 식으로 손이 따라가는 모습 보셨죠? 오른쪽 날개에 집중을 하고요. 저는 날개 잃은 천사가 아니고 날개가 있는 천사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장의 무기, 저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임시적인 느낌 1번은요, 바로 왼쪽 안쪽 허벅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정말 세상 튼튼한데요. 제가 힙을 돌리고 싶은 만큼에 비하면 별로 튼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게 치고 싶어서 힙을 확 돌리는데 훅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면 아, 또 내 다리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렸구나 느끼기 시작을 하면 왼쪽 안쪽 허벅지 힘을 잡는데요. 사실은 교과서적인 느낌으로는 허벅지 바깥쪽 뒤에 부분 왼쪽 히프에 힘을 주고 히프 로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수를 써서 저는 안쪽에 힘을 잡고 치거든요. 보세요. 이 허벅지 안쪽 잡는 거 보이셨죠? 이러면 바깥쪽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제가 히프를 굉장히 세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저의 학생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거의 100이면 100 바로 파워를 내세요. 근데 이제 뭐 단점이 있다 하면 가끔씩 안쪽에 힘을 잘못 주면 종아리, 무릎, 어깨 다 같이 들어가서 좀 이상한 샷이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저의 임시적인 느낌의 탑2를 공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스윙은 기본 자세가 얼마만큼 잡혀 있는지, 나는 임시적인 느낌의 패턴이 있는지, 내가 항상 좋아하는 단어들이나 느낌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투어 선수들처럼 이 임시적인 느낌과 기본 자세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면 코스에서 대처 능력도 좋아지실 거고요. 자, 다음번에는 제가 이 보여드린 날개와 안쪽 허벅지를 코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임시적인 느낌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요. 이제부터는 바로 싱글로 진입하시는 거예요. 전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였고요. 다음 레슨에 또 뵐게요.